안녕하세요. 초록 수민입니다. 저번에 보였던 미토스 중에 요게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지켜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한번 뽑아보려고요. 그냥 또 이렇게 보냈는데 진짜로 상태가 안 좋은지 어떤 경우인지 이게 지금 말랑말랑해요. 쭈글쭈글하고 약간 여기가 갈색 빛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뽑아서 진짜 가망이 없는지 살펴볼게요.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까봐 혹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두려고 했는데요. 어떻게 된 상태인지. 어?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응? 또 괜히 건드린 건가? 제가 또 괜히 건드렸네요. 물론 거 약간 얘가 배가 고파가지고 물이 고파가지고 쪼글쪼글해졌는데 뿌리도 이렇게 났어요. 아이고 뿌리도 이렇게 났어요. 아 물을 좀 더 열심히 제가 주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. 또 괜히 건드렸네요. 제가 이제 이럴 것 같아서 놔둘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번 뽑아봤어요. 근데 괜히 건드린 아이가 되었습니다. 또 아휴. 자꾸 이렇게 걱정이 돼서 건드려가지고 애들을 막 더 괴롭히네요. 아이고. 아이고, 어떡하면 좋았어. 괜히 건드렸다. 진짜 후회가 돼요. 꽉. 아, 제가 마음만 급해가지고 항상. 그냥 놔두면 됐었을 걸. 참, 그냥 놔둘 걸. 또 괜히 이렇게 또 괴롭힌 꼴이 됐습니다. 근데 걱정이 되니까 아유 이게 또 틀렸나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또 이렇게 또 뽑아서 살펴봤네요. 아유, 물을 좀 더 줘야 되나봐요.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힘이 없고 얘가 어찌 이렇단 말입니까. 건강하질 아니하고. 아유. 이거 제가 겉에만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서 왜 통통해지지 않아가지고 얘 또 걱정을 끼치네요. 이렇게. 아, 또 물을 또 괜히 줬나 또 걱정됩니다. 이렇게 물을 주고 통통기로 빨리 말려볼게요. 아이 또 아이 또 얘가 또 건강하다는 모습을 어쨌든 보니까 안심은 되네요. 제가 죽을 것 같다고 한 애가 사실은 건강하게 지금 뿌리가 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. 아이 또 기쁘네요. 행복해요.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